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에서 주최를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대상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강릉 상록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교육을 했어요. 앞으로 10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교육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존심 확 사라져.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첨단을 걷고 새로운 문화들은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몇 년도에 컴퓨터를 썼던 사람인데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나 안 했어. 내 있다고 몰랐는데 난 잘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안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아이들과 소통이 지금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안 한다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소통이 이렇게 이제 단절이 되다 보면 뭐가 되죠? 물통이 돼요. 물통이 되죠. 한숨, 선생님 왜 한숨 쉬세요? 물통이 되다가 이 물통이 반복되다 보면 뭐가 되죠? 뭐가 되죠? 그냥 단절이죠. 멍통이 되고 맞아. 요즘은 이제 컴퓨터 교육도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요즘은 스마트폰 교육을 더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공소에서도 스마트폰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강좌를 굉장히 많이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보통 스마트폰은 젊은 친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잘하지. 기본적인 자기들 하는 것만 잘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자기가 하는 거 아닌 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젊은 애들은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걔네들도 하는 것만 하고 그 보통 10대, 20대들이 뭐 LG폰, 삼성폰 쓰려고 하나요? 뭐 쓰려고 하죠? 아이폰 쓰려고 합니다. 왜? 그냥 예쁘니까. 대학생들이 이 아이폰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폰을 예쁜 쓰레기라고 그러대요. 이게 아이폰이 안 되는 기능도 굉장히 많고 보안도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이럴 때 예쁘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예쁜 쓰레기라고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냥 뭐 문자 많이 잘 보내는 거? 뭐 사진에다가 글자 몇 개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거 그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이 스마트폰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들 간의 소통이 되고 세대 간의 소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걔네들이 아 얘기가 안 통해 라고 단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스마트폰으로 뭐 카톡으로 서로 이제 어떤 인사도 나누고 뭐 이모티콘도 빵빵 튀어주고 이러면 걔네들은 받아들일 준비를 조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저도 이제 조그마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처음 장사를 할 때 몰라가지고 현수막 플래카드 달고 막 전단지 돌리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현수막을 다는 것도 마음대로 달지 못해요. 그게 기간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비어야만 가서 할 수 있고 다는 기간도 일주일? 그러면은 다 빼야 되고 그리고 전단지 돌리는 거 전단지 한번 인쇄하는데 몇만 장을 인쇄를 해야 돼요. 몇만 장을 인쇄를 해가지고 그거 처음에 제가 돌렸어요. 다리에 알이 돼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아는 거는 SNS 광고를 하자. 저는 이제 오프라인 광고 안 해요. 온라인 광고만 해요. 이제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에 검색 광고 제가 직접 한번 띄워가지고 한번 이제 나중에 제가 10번을 선생님들 만날 거니까 제가 검색 광고 띄운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없는 블로그에 우리를 홍보를 하려면 그 서울에서 지금 KTX가 있는데
거기 오는 젊은이들이 뭘 보고 오죠? 그렇죠. 검색하고 와요. 검색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 강릉에 가면 뭐가 유명하더라 이러면 SNS에 떠 있으면 와서 거기서 줄을 엄청나게 서가지고 있다가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솔직히 뭐 맛도 없고 뭐 그런 건데 뭐 유명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왜 유명해졌어요? SNS에 빵빵 터지니까. 그래서 SNS하고 근데 SNS를 요즘 PC로 하나요? 아니요. 들고라는 제가 선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보면 유튜브에 정말 유명한 내가 원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대학원 논문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설문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설문지를 다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몇 명을 다 이제 나눠가지고 걷어드리는데 각 부서에 네, 성우 담당자들이 오셔가지고 하고 또 받아오면은 뭐 과자 사다 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설문지를 돌렸었거든요. 근데 요즘 설문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어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플로 해가지고 다 금방 번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메모 어디에 나갔을 때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뭔가가 생각났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거를 좀 적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때서야 수첩 꺼내고 볼펜 꺼내고 이렇게 적으실 건가요? 스마트폰으로 음성으로 청구시로 텍스트로 영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어플도 있어요. 그 어플 이용해서 하면 그렇게 쫙 해놓고 이게 메모가 또 나중에 찾을 때가 또 문제거든요. 다 어디서 찾죠? 맞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들은 지금? 힘들죠.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씀, 뭐 책도 많이 나오고 정말 강연 주제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책을 조금 읽어보긴 했는데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인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시니어들, 실버들한테 당장 필요한 게 뭐지? 4차 산업혁명인데 동영상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거 보면은 드론으로 이용해가지고 택배를 받는 거예요. 바로 강의에 이게 2월 22일 날 방영된 거거든요. EBS에서 방영된 건데 제목이 열렬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게 시사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와서 가는 것들을 동대문 시장을 찍어서 보여준 거고 근데 지금 중국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도 이제 여기에서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스마트폰 이렇게 하나 가져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옷을 동대문에서 이 옷을 이제 팔겠다 그러면 그래갖고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럼 체크 부분은 어때요? 이러면 체크 보여주고 여기 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로 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 보여주면 저도 살게요. 저도 살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걸 사겠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건을 사서 바로 네 바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대문에서 하루 매출이 그렇게 왕홍들이라고 하는데 그네들이 와서 파는 게 10배 보통 파는 거의 10배 20배 정도의 그 물량이 나간대요. 그렇게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진짜 많이 변한 게 선생님들 외국 여행 많이 하시죠. 중국에서 우리는 카드 통용이 잘 됐었는데 중국에서는 현금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QR코드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 자전거 많이 타는데 자전거 대여하는 거에도 QR코드가 다 붙어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렌트 다 하고 심지어는 그 구걸 하는 사람들도 구걸 때 옆에다가 QR코드를
나누고 있대요. 진짜. 그리고 그 배달되는 것도 하루면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네들은.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뭐다? 뭐라고요? 마술공이에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비서도 필요 없어요. 얘가 타이핑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문자도 뭐 이렇게 사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또 이게 저도 그런데 잘 안 눌러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건조하고 이러면은 이게 터치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세밀하게 터치를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말로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에 가서 스캔하고 사무실에 가서 팩스 보내고가 아니고 바로 내가 어디를 있든 간에 이곳이 내가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장이 있으면 복사 바로 하고 거기서 바로 번역되고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번역된 거를 바로 카톡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로 몇 개 국어가 가능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분은 뭐 일본인이고 선생님은 뭐 중국인이고 나는 미국인이에요. 서로 다 가능한 거예요. 한 방에 모여가지고 나는 내 말을 해도 듣고 싶은 말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로 된 원서 읽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도 바로 찍어서 번역하면 텍스트 추출하는데 한 5초?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엑셀 또 많이 하는데 이것도 채팅으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원 그런 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강좌고요. 이거는 그냥 살짝 보세요. 사실 저는 이거 이제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나온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정도의 이제 강좌 수당을 받으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국에 지부가 있고 활동을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0회차 매주 저를 만나보실 거예요. 저 닮았나요? 제가 이것도 어플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는 휴대폰에다가도 다 이제 수사라고 그러죠. 프로필 사진에다가 다 넣어놨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만드실 거고요.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보시면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해가지고 지금 1차시에는 아주 간단한 것만 좀 할 거예요. 일단 이제 스마트폰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연락처 기능 이런 것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프로필 사진도 조금 바꿔볼 거고요. 그리고 화면 다 조금 크게 보시는 방법, 작게 보시는 방법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로 문자 보내는 거 요거까지 한번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볼 거고요. 이제 2차시부터 시작해서는 앱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런 거 해보고 그리고 3차시에서는 다 지메일 계정 가지고 계시나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지메일 계정을 이제 새로 만들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만드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진 촬영하실 거고 그리고 UCC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편집이라든가 동영상 편집이라든가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 무료로 이거 무료로 받아야죠. 그렇게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이제 사진에다가 움직이는 글씨 같은 거 써가지고 쫙쫙쫙쫙 보내고 동영상도 좀 편집을 해서 좀 보내고 왜 연말 연시 되면은 스마트폰으로 엄청 뭐가 많이 오죠. 뭐 인사, 새해 인사 같은 거 오는데 다 좀 천편일률적이지 않나요? 내 걸로 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사진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써가지고 좀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요즘 카카오톡 다 활용을 잘 하시는데 조금만 더 알면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잘 활용을 할
넓히는 부분이라든가 정리를 좀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배우실 거고요. 동시통역 가능하다고 했죠. 동시통역 부분도 좀 해보실 거고 또 스마트폰이 있으면 과외 선생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은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 모셔올 거예요. 스마트폰 안으로. 그리고 이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뭐 팩스나 스캔이나 이런 거 하는 방법 그리고 더 이제 아시고 싶은 부분들은 그때그때 조금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이렇게 시차식 동안 배우는 동안에 뭔가는 하나 만드실 거예요. 아마 뭔가 하나 만드셔서 한번 나는 이렇게 했다 자랑하는 시간 마지막 시간에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괜찮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강릉 산업공사단과 함께 스마트폰 활용 교육 10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10분 시간 한 10분 정도 더 할게요. 제가 요게 제 책이에요. 제 책인데 사실 아까도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폰 교육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했는데 집에 가니까 또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바쁘게 적더라도 집에 가서 적었는데 바로바로 복습을 하시면 괜찮은데 안 하면 또 이게 적은 게 도대체 뭘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걸 잘 모르실 경우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사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이 책이에요. 제가 만든 책인데 교보문고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인데 스마트폰 용어를 하면서 제가 두 문제만 낼 건데요. 맞추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거 한 번씩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죠? 저 우리 스마트폰 하는데 예전에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핸드폰. 손전화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는 다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영리하다는 그쵸? 똑똑한 전화라서? 맞아요. 그 말도 맞으신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휴대전화에다가 컴퓨터 기능을 합쳐놓은 지능형 단말기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똑한 거죠. 이 안에서 컴퓨터처럼 다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무 기능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왜 우리 지금 5G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5G.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죠? 4G. 그 전에는 3G. 그리고 2G폰. 지금은 빠르지 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까요? 용량, 속도. 네,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 G라는 거는 제너레이션의 약자예요. 세대. 그래서 처음에는 원지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처음에 시작이 된 거라서. 근데 지금 정리를 하면서 원지, 2G, 3G, 4G, 5G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처음 세대의 1G라는 거는 1세대 이동통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만 가능했냐면 음성만, 음성통신만 가능했어요. 언제부터 됐죠? 혹시 아세요? 진짜 오래되네요. 80년대. 1984년. 중반대고 때. 네네. 1984년에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가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바뀌었어요. 2G로. 음성만 됐던 게 문자. 네. 문자 전송이 가능하게 됐어요. 요거는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였었거든요. 요거는 몇 년도일까요? 96년도. 네, 96년도. 자, 그러면은 3G 시대 왔어요. 3G 시대는 거기에다가 사진하고 동영상까지. 네, 전송이 되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했고, 그때부터 유심칩을 넣기 시작했어요. 몇 년도? 요건 문제는 아닌데.
문제 이거 상품 없어서 잘 안 맞추시는 것 같은데. 2000년. 네. 저거 할 때 대한민국. 네, 2002년 월드컵. 네, 2002년도 때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뽀지. 얘는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한 게 뽀지. 그러니까 요때가 스마트폰 전성기예요. 이제 뽀지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거는 2011년. 그러면 다 나왔어요. 데이터 전송까지 다 하고 사진, 뭐 문자, 뭐 음성 다 됐는데 그럼 5G는 뭐죠? 어? 왜? 뭐가 좋아진 거죠? 번역, 용량. 예. 맞아요. 속도의 엄청난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송하고 응답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이게 1GB를 10초 안에 해내는 게 5G의 성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통신까지 했고 우리 와이파이라고 하잖아요. 와이파이는 또 뭘까요? 증계. 전파. 네, 무선.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원래는 와이파이가 뭐의 준말이냐면 왜 영어 잘 안 되는데? 와이어리스 피델리티. 예, 선이 없이 단거리의 고성능으로 무선 통신이 가능한 랜을 가지고 와이파이라고 하고요. 네. 와이파이 존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이제 강릉에도 어디 가고 제가 KTX를 많이 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KTX를 타면은 저는 여기 휴대폰에 그 데이터 용량을 많이 해놓지는 않았어요. 아까워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더라? 얘를 이제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컴퓨터도 잡고 이제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잡고 이러려고 여기에 이제 요금제는 조금 싼 거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KTX를 타면은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잡히더라고요. 와이파이가. 또 와이파이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와이파이 존이라는 것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는 지역을 와이파이 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딱 낼 건데 이거 책 괜찮아요. 좀 치열하게 좀 경쟁을 좀 해주세요. 이거 나중에 좀 저기 사주셔도 좋고요. 잡으면 좋다고? 한 분 얼마예요? 이게 지금 가격이 12,000원인데 교보문고에 1,600원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흑백의 격자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리스 형식의 2차원 바코드. 뭐죠? 손 들고, 네. 손 들고. 갈았던 거로. 땡. 흑백의 격자 무늬 패턴으로, 흑백의 격자 무늬 패턴으로, 그 안에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매트리스 형식의 2차원의 바코드. 바코드로 안 한다. 제가 아까 QR 코드. QR 코드. 선생님 손 들고. QR 코드. 네, QR 코드. 맞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뭐 칼럼을 쓰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취재 기사를 올리기도 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이제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이라는 단어하고 항의 일지라고 얘기하는 로그라는 단어가 합혀져서 만들어졌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네. 아쉬운데. 요즘
잠.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일기 형식이라든가 취재 기사라든가 SNS 그걸 올리는 건데 웹이라는 단어하고 인터넷에 웹이라는 단어하고 항해일지라는 로그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로그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웹은 WEB예요. 웹이라는 단어, 웹의 끝에 단어하고 항해일지라는 로그라는 단어가 딱! 딱! 자, 자, 감싸. 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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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붙이고 위에 뭐? 선생님 맞히셨죠? 누가 맞히셨죠? 선생님 맞히셨죠? 근데 여기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거를 지금 한 장 찍으시면 저랑 친구가 되고 그리고 이거 뒷장을 찍으시면 우리 단체 오픈 채팅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안부 인사도 할 수 있고 제가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릴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하실 건데 카카오톡 다 사용하시죠.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거기에 점점점 더욱이 있을 거예요. 하단에. 네. 네, 들어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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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좀 봐주세요. 근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무슨 네모난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해주신 강릉 상록봉사단 단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